자, 오늘은 을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요. 잘 꼬이기도 하고요. 잘 펴지기도 해요. 을목이 갑목에 비해서 부드러운 이유는 수, 임수, 계수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천간의 순서를 보면은 갑목은 임수 계수와 가까워져 있죠. 아직까지 수를 막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을목은 갑목보다는 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수를 이미 상당히 머금었고요. 수를 더 이상 머금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멀어진 거예요. 수기를 머금었으니까 갑목에 비해서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을목이 사화가 있다는 것은 꼬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펴져 있다는 소리예요. 사화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건드리면은 탱탱하게 펴져 있어요. 물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칼국수 이어폰 같은 거죠. 우리가 이어폰을 쓸때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면 막 꼬여 있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근데 사화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풀려지게 탱탱하게 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털면 확 펴지죠. 악기로 얘기하자면은 줄을 탱탱하게 써야 되는 현악기 종류라던가 뭐 기타라던가 이런 것들은 줄이 팽팽해야 소리가 잘 나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화가 발달하실수록 더 많이 팽팽하게 펼쳐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음이 나겠죠. 또 다른 걸 얘기하자면 쥐덫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확 물잖아요.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텐션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을사일주는 사화 때문에 을목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을목의 능력이 확 튀어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긴장되어 있거든요. 을목이 물상으로 꽃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꽃은 꽃인데 사화 위에 있으니까 꽃이 활짝 펼쳐져 있는 거예요. 활짝 펼쳐져 있으니까 꽃향기가 멀리까지 펼쳐나가겠죠. 멀리서도 꽃냄새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을사일주는 자기를 활짝 잘 드러내고요. 자기 표현을 잘하고요.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아주 능하다. 능숙하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상을 드러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직업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의상을 설계한다던가, 의상 관련 일을 한다던가, 인테리어 보여주는 거죠? 또는 디자인, 또는 연예계라던가 예능, 엔터테이너로서의 능력을 확실하게 발휘하는 게 을사일주예요. 끼와 재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을사일주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화가 꿈틀거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조장하는 힘이 있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요. 지금 이제 신사월이 될 텐데, 사람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올 거예요. 왜? 나올 수 있게끔 조성이 됐잖아요. 따뜻해졌잖아요. 너무 놀기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화거든요. 이게 을목 밑에 있으니까 을목을 그렇게 동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가만히가 안 된다. 꿈틀거리게 하고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거죠.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을 시킨다고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앉아서 하는 일을 하더라도요.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차라리 영업 같은 걸 하면 훨씬 더잘 맞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에 금이 강하다. 금이 가서 뭐 을경 합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면은 경금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 발휘를 100% 하지만은 관이라는 직장이라던가 조직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을사일주에 금을 쓰는 사주가 연예계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이돌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돌은 단체로 움직이잖아요. 단체라는 관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이 경금이 없어지고 그냥 뭐 관이 없다 사주에, 그러면 그냥 솔로로 데뷔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을사일주는 이런 끼를 발산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의 이목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갑목이 아니라 을목으로 되어 있죠. 갑목과 을목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주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순환 주기가. 갑목은 한번 이렇게 농작물을 심으면은 좀 오랫동안 길러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갑목을 과수원의 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기르는 과정은 상당히 길지만 한번 길러놓으면 지속적으로 뭔가 수확을 하죠. 근데 을목은 그냥 심었다가 바로바로 따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새로운 걸 심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순환 주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이 사화는 상관으로 작동합니다. 상관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요. 새 것을 좋아하고요. 기존의 것을 뒤엎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관이 주기가 빠른 을목으로 작동하니까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겠죠. 그런 유행에 민감한 직업군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쪽에 연결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의상 같은 것에. 그리고 현대적인 직업군에도 상당히 잘 맞습니다. 현대적인 직업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하라면 게임 관련. 게임 개발자라던가 프로 게이머라던가 특히 프로 게이머를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을살주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요. 의외로 호승심이 굉장히 강해요. 상관을 잘 쓰고 잘 발달한 사람들은요, 호승심이 있어요. 내가 쟤보다 나은데? 내가 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쟤 별거 아닌데? 약간 관을 무시하는, 기존의 것을 무시하는 태도도 살짝 내재돼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능력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좋다면은 프로게이머로서 성공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현대적인 지구군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을사일주가 자기 능력을 못 쓰게 하는 에너지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을사일주에 화가 있는데 정사 이렇게 해서 화가 너무 강한 거예요. 화가 너무 강하게 되면요, 텐션이 이렇게 팽팽하게 줄이 긴장감을 가진 게 아니라요, 살짝 늘어진 거예요.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서 축 늘어지게 돼 있어요. 을목이 힘을 발휘하기가 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이고요, 두 번째는 목이에요. 이렇게 해서 목이나 수가 강해지면은 화를 견디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능력을 더욱더 잘 발휘할 수 있겠네요. 화가 지나치면은 안 된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렇게 화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수가 있으면은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사화를 직접적으로 건드린 수가 있게 되면요,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갈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면 되는데 노래를 하다가 삑사리가 난다거나 가사를 까먹는다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수가 존재할 거면은 간접적으로 있어라. 뭐 개묘 월의 을사일주 최고네요. 수가 화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요, 이 묘목이 사화가 이끌어주는 근기를 이끌어주죠. 최고입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금이 강해진다. 금이 강해지게 되면요, 이 사화라는 이건 내 능력이잖아요. 일지에 있으니까 내 개인 능력이요, 관 안에서 쓰이는 거예요. 관 안에서 쓰인다는 것은 조직이라던가 아니면 회사 아니면 내가 이렇게 속한 공간 이런 곳에서 쓰이는 겁니다. 한정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노래를 잘 부르지만 관 안에 있어야 되니까 아이돌이라던가 단체로 데뷔해야 되는 그런 팀을 이뤄서 꾸려가게 되는 거죠. 관이 없으면은 그냥 혼자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을사일주를 알아봤는데요. 을사일주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끼를 발산한다, 사람들의 주목을 이끄는 힘이 있다, 드러낸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인데요, 상관이 하는 짓이 이쁜 거예요. 관을 맡기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쪽이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다음 일주를 이제 뽑아야 되죠.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일주는 신의 일주입니다. 참 신기하게 일지 상관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 시간에 신의 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